앞서 보신 이 독립야구단의 운영진은 피해 선수에게 청탁 방식이나 구단별로 드는 비용까지 설명했습니다. 일이 커지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서 KBO도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영민 기자입니다. 그동안 야구계에선 일부 프로구단들의 육성 선수 선발이 투명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구단 고위 관계자에게 인맥을 통해 청탁하거나 저한테 전화 오고요. 구단에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할아버지의 동생의 아들 이렇게 말하니 갑자기 사장됐다고. 뇌물을 주면 육성 선수로 입단할 수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번에 프로 입단을 주선하겠다며 선수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고소당한 독립구단이사 B 씨는 피해 선수 측에 육성 선수가 될수 있는 부정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단별 청탁 비용은 물론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든다더만 가는데 7천 들더만 1년 계약을 해주니까 근데 그냥 계약하고 끝이야. 근데 그게 없어. 내가 오늘 물어볼 거야. 프로구단 관계자에게 접대하는 사례도 담겼습니다. 애가 자기 아버지가 2부 감독을 알아. 술 먹고 골프 치고 다 하고 심지어 벤츠한테 사줬네. 룸사롱 가가지고 아가씨 붙여준 것까지 해가 내역 다 갖고 있더만. B씨가 피해 선수 측에 거론한 다른 선수는 실제로 모 구단에 육성 선수로 입단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4월달에 들어간 애들이 있죠. 2명. 걔들 중에 한 명은 저 돈을 받았지만 석가부팀장이 감독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같이 만나자 해서 같이 만났다고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B씨는 SBS 취재진에 모든 게 돈을 뜯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고, 해당 프로구단도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감독과 관계자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KBO도 이 문제를 조사 중인 가운데 진실은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SBS 전영민입니다.